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고 기분이 나빠지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한번 제가 아 봐봐 아티엠 너희 어머니 전기톱으로 잘게 퍼즐처럼 잘라서 고기 구워서 맛있게 먹어야겠다. 그 다음에 너희 여친 아버지도 똑같이 한 다음에 찌꺼기는 변기에 버릴게. 뭐, 니엠이 뭐 어쩌고 칼로 어쩌고 어쩌고 하고 어쩌고 하겠다. 아 진짜 이 내용을 다 보여주면 기분이 너무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다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네. 아무튼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그래서 인스타로 얘를 잡는다고 올렸더니 DM이 한 100개 왔어. 뭐라고? 꼭 잡아달라고 진짜. 하여튼 아, 근데... 이거는 너무 좀 심해가지고 네. 이런 애가 잡는 게 잡히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. 그치.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하는 애면 뭔가 범죄를 저질 수도 있잖아 사실. 우리가 사실 악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죠. 조치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엔 진짜 봐주면 안 될 것 같아. 이건 악플이 아니지 사실. 그러니까 이거 거의 그치 진짜. 요즘 원래는 사실 이거 이렇게 DM 보내는 거 못 잡았거든요. 근데 잡을 수 있어 이제. 칼부림 때 다 잡았잖아. 아 칼부림 예고 때 그래서 한번 진짜 잡아보려고. 와 대박인데 잡으면? 아 근데 건드실 거면 저 같은 애를 건드려야죠. 여기 또 아는 형님의 아는 친척의 아는 누나의 많이 보냈는데 적어서 어떡해? 대면해? 아니 얼굴 공개하게. 아니 대면은 어떻게 나와? 대면 좋지. 너 방금 뭐 입고 가게? 방금 뭐였지? 형은 그 아이스하키 그거 옷 입고 그거 쓰고 가야지.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이다 하면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. 그럼 어떻게 돼요? 얼굴 공개는 안 할게요. 그럼 연락 안 하고 잡으면? 그럼 얼굴 공개합니다. 와 이런 애들이 참교 그치 봐야 맞아 정신을 차린다. 이 새끼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럴 거고. 이런 이런 농담은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잡았는데 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? 그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실 안 주고 싶어 할걸? 이 영상 보고 싶어 하는 얼굴 저 새끼 얼굴 한번 보자 이러고 맞아. 싶어 할 텐데 한 3일 후부터 조치를 할게요. 3일의 시간을 드릴게요. 너무 심하다. 근데 너무 무섭다. 심하 그니까 좀 무섭다. 무섭지? 무서워. 그니까 난 남자인데 좀 섬뜩한 부분도 있었어. 얘 진짜 알아내서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. 그 정도면 진짜 진짜 누가 찾아가서 쫄리면 어떡해. 근데 여자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봐. 그래 더 무섭지. 진짜 무섭지. 남자고 심지어.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DM이나 뭐 저희 회사 메일로 연락을 좀 주시면 경찰에 있거나 약간 뭐 이런 경험이 있거나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혹시 있거나 하신 분들 있으면 좀 연락을 주세요. 이렇게 아주 연상을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려야 되니까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